조용필의 친구여부터 레드벨벳의 빨간맛까지 우리 예술단의 1회차 공연이 성공적으로 끝났죠. 화제도 풍성합니다. 11개 팀이 90분여 동안 26곡을 열창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관람을 했고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다는 소식이 막 전해지죠. 그리고 오늘 2회차이자 마지막 공연이 한 번 더 남았는데요. 이거는 남북 합동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 화제 인터뷰 일요일에 첫 번째 공연을 되짚어보고요. 오늘 있을 두 번째 공연을 미리 좀 그려보겠습니다. 북한에서 현성월 단장과 함께 공부하신 분이죠.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웅 서울교대 연구교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공연 아직 뭐 전체 중계는 안 됐습니다만 토막토막 공연 영상 보셨죠? 네, 그렇죠. 예, 네. 전반적인 구성, 뭐 총평 어떻게 보셨어요? 11개 팀이나 갔잖아요. 예. 뭐 가왕이라고 불리는 조용필 씨로부터 우리 아이돌의 대표적인 그룹인 레드벨벳까지 예. 또 그리고 그냥 그 가수만 간 것이 아니고 피아니스트 김강민 씨도 갔고 맞습니다. 백지영 씨 같은 예. 이런 다양한 종류의 가수들이 가가지고 아주 다양한 퍼포먼스를 풀려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말을 냈습니다. 평양 시민들에게 좋은 선물을 줘서 고맙다. 맞아. 평양 시민들에게 좋은 선물을 줘서 고맙다. 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참 다양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꽉 채워서 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박수가 뜨거웠습니다만 네. 특히 이거는 더 반응이 좋네. 역시 다르네 하는 무대라면 어떤 거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그들 아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눈치를 안 보고도 반응을 할 수 있는 노래. 그게 어떤 거예요? 눈치 안 보고 반응할 수 있는 노래? 서연이 불렀던 북한 노래였죠. 뭐. 아, 네, 푸른 그런, 버드나무. 네네. 그런 네. 노래들. 그리고 또 뭐 제일 마지막에 다시 만났다라든지 우리의 소원은 통해 이런 것들은 눈치를 안 봐도 반응을 할 수 있는 노래니까. 그거 외에는? 네, 뭐 그거 외에는 학연부터 되게 우회다 했던 그룹이 있었는데 아이돌 레드벨벳이었어요. 레드벨벳이요. 예. 혹시 간다 그러면 뭐 소녀시대 정도라 가지 않겠냐 했던 그렇죠. 레드벨벳이 갔어요. 아이돌 중에서도 네, 레드벨벳은 네. 우리한테도 사실은 좀 신선한 그룹이거든요. 그렇죠. 아, 저희 세대도 약간 이제 적응 중인데. 맞아요. 맞아. 우리도 적응 중인데. 네. 저희도 적응 중인데 아 이게 어떤 반응일까 저도 궁금했어요. 어땠어요? 예. 의외로 관객의 반응이 왔을 때 젊은 세대의 그 반짝거림 있잖아요. 호기심에 아주 저런 게 있네 이런 반짝거림이 저는 느낄 수 있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박수를 당연히 거기에 온 사람들이 박수 열심히 치죠. 어떤 노래를 하든. 근데 그렇죠. 그냥 의례적으로 치는 박수가 아니라 눈이 반짝반짝하는 걸 보셨어요? 그렇죠. 예. 관객 속에 이렇게 보면서 눈이 반짝거리더라고요. 당연히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관심이 없죠. 이게 뭐냐 하는 표정이 있는데 예, 예. 이번 그 공연을 보면서 관객층이 되게 젊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과거에 그 한국 연예인들이 가서 공연을 한다 그러면 예, 예. 한국 가수들이 공연할 때는 항상 나이가 많은 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북한의 가장 고정적인 이미지의 간부들이 많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 이번 공연의 특징은 관객층이 되게 젊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놀랐었는데 예. 북한이 변하려고 그러나 변했나라고 제가 약간 흔들릴 정도로 되게 다양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 관객 얘기를 좀 해보죠. 정말 관객. 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젊고 세련된 관객들이 많다는 느낌을 저도 받았어요. 네. 일단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관객들은 아무나 들어가는 거 표 산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제가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 지금 동평양 대극장 1회 공연은 인원수도 1,500명밖에 안 되고 예. 남한 공연 단독 공연이기 때문에 음흠. 그야말로 당 정권 기간에 간부들만 보였습니다. 간부들만, 정의의 네, 간부들만 동평양 그렇죠. 대극장 첫 번째 무대에 초청받았을 그렇죠. 거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우연찮게 나타난 것처럼 하는데 이건 계획된 각본 같고요. 어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본다고 하는 공연에 참석을 할 정도면 더욱 특별한 사람들로 골랐을 거고 그렇다면 예. 북한의 간부 연령대가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간부 연령대가 낮아졌다. 네. 그러지 않아도 작년에 김정은이가 북한 간부 전반 연령대를 55세 이하로 낮춰라 이런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니나 네. 다를까 낮아졌다. 그렇죠. 아하. 그리고 또 한 가지 객석을 쫙 보다가 예.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뭔가요? 거기에 모란봉 악단
악단원들이 쫙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게 왜 신기하셨어요? 예술인들을 참가시킨 이유가 뭐냐면 예. 레드벨벳과 같은 현대 안무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아 봐라, 모란봉악단도 그렇죠. 와서 저기 남한의 아이돌 그룹들 춤추고 노래하고 밴드들 하는 거 봐라.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상당히 고민스러운 게 이런 겁니다. 북한은 그 정치적 색깔이 들어간 음악, 즉 다시 말하면 조선식 음악을 고집하고 있는데 예. 이 음악을 계속 거루하게 70년 전부터 그걸 가져오다 보니까 현대인들에게 뭔가 다른 출구를 마련해줘야 되는 겁니다. 너무 계속 같은 패턴의 음악만 쭉 해왔던 데 대한 어떤 고민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북한식 음악을 세계적인 음악, 현대적 음악으로 바꿔야 되는데 예, 예. 그걸 어떻게 바꿀 거냐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 우리 아이돌을 직접 그쪽에 보여줌으로써 예, 예. 우리 음악이 좀 현대적으로 될 수 없겠니? 그런 시선이나 그런 안무가 안 나오겠니? 예. 약간 이런 욕심도 들어가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것도 일리 있는 설명이네요. 그러면은 네. 김철웅 교수님 이건 어떻습니까? 네. 김임정은 위원장이 레드벨벳을 언급해서 큰 화제가 됐었어요. 네. 내가 레드벨벳 공연을 보러 올지 관심들이 많던데 뭐 이런 얘기들. 네. 이 언급을 저는 들으면서 그럼 남한 언론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봤단 얘기인가? 아니면 남한 분위기를 어떻게 뭐 보고를 받았단 얘기인가? 아니면 인터넷 댓글을 봤단 얘기인가? 어제 하루 종일 해석이 분분했거든요. 좀 아세요? 남한 언론에 상당히 신경 쓰는 것이 북한이고요.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의 반응. 예. 댓글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인터넷 여론 댓글도 본다고요? 그렇죠. 당연히 보죠. 당연히 봐가지고 아, 이 기사에 어떤 인기가 있고 어떻게 되는구나. 기여는 저는 제가 봤는데 이럴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실시간 어떤 그것도 볼 것 같은데요. 실시간 검색어에 뭐가 오르는지도 체크하고 있을 거다. 네네네네. 아, 단체 사진도 화제였어요. 공연 뒤에 찍은 단체 사진. 네. 김정은 위원장 옆에 레드벨벳 아이린 씨가 서 있었고 부인 리설주 옆에는 조용필이 서 있는 그런 배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선 건지 아니면 이렇게 서라고 누가 이렇게 좀 조정을 해준 건지 어땠을까요? 저는 100% 이거는 남한 언론을 의식한 자리 설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김정은 위원장은 그 항상 자기는 세련된 지도자다. 그리고 정상적인 지도자고 여유 있는 지도자다. 예, 이런 예. 것을 PR을 하고 싶어 하는 정치 스타일이고 맞습니다. 뭐 그런 건데 그런 것에 의해서 그 외국에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남한 언론도 관심이 있는 그 레드벨벳의 그 멤버를 자기 옆에 세움으로써 나는 이런 것도 알고 이런 것도 즐길 줄 알고 너무 자연스러워.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도 예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1회 공연 우리가 정리해봤고 오늘 네. 마지막 공연 2차 네. 공연이 있습니다. 남북 합동 무대 네. 특별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란 뭘까요? 아무래도 합동이라는 그 의미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아마도 북한에서는 담내 의사로 남한 노래도 같이 부르고 네. 또 그리고 현지형 간행악단이 남한 노래를 반주해주고 예. 뭐 이런 퍼포먼스를 좀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네. 아무래도 감동적인 무대는 남북의 가수 또 그리고 음악가들이 같이 모여서 두 손 잡고 노래 부르는 마지막 장면이 가장 감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송월 단장이 혹시 그럼 깜짝 인사하러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당연히. 생각이 듭니다. 합동 공연만큼은 내부 결속을 위해서라도 남한 측에 밀리지 않겠다는 아주 약간의 묘한 기싸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예. 그리고 북측으로서는 자기네 그 음악도 훌륭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예. 상당히 그 힘을 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2차 공연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라고요. 전체 공연은 네. 언제 볼 수 있냐 이제 질문들 주시는데 4월 5일 목요일 밤 7시 55분부터 약 2시간 동안 MBC를 통해서 일단 1차 공연이 중계가 됩니다. 그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김철훈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탈북 피아니스트죠. 서울교대 연구교수 김철훈 교수였습니다.